안녕하세요. 며느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86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29번이군요. 외대 문제입니다. 틀린 거 고르기 문제예요. He completely forgot. Forgot은 회상동사에 해당하는 거죠. 앞으로의 일을 기억하려면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쓰죠. 앞으로 뭐뭐 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냥 단순 동명사를 썼어도 sending을 쓰면 이전에 한 거죠. 근데 지금은 깜빡하고 있었다. 소포를 그녀에게 보냈던 것을 지금 완전히 잊고 있는 거죠. 물론 부정사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보내야 할 것을 깜빡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뭐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거 틀린 건 아니죠. 내려가지요. 안 보이니까. 내려가면 I managed, 벌써 바로 to가 나와요. managed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는, manage는 이게 could를 쓰면 안 되잖아요. I could make my way. 할 수 있어서 실제로 했었다가 아니고 could는 그렇게 쓰지를 못해요. managed to나 was able to를 쓰는 거죠. 아무튼 managed는 향해서 가는 거예요. I managed to make my way toward her. Through the crowd, 사람들을 통과해서 그녀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 이런 거죠. Managed to V죠. C번, listen, the government sees providing free healthcare. 무료 건강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다. 시작, 계속, start, begin, 계속, continue, cease, 중단이죠. 시작, 계속, 중단의 동사는 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동명사를 쓰기도 하죠. Providing 맞죠. I like swimming in the river. 강에서 수영하는 거 좋아하지만 I don't feel like it now.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 이틀은 동명사 swimming을 받은 거죠. feel like 또 있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manage는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이거 될 거고 쭉 설명 읽어보세요. 그 다음 4130번 in the Disney version 적어도 Disney version에서 it is Geppetto's wish, Geppetto의 바람이고, 나 피노키오의 바람은 아니다. 피노키토스니까. 그리고 이제 콤마를 뽑아내고 보면 wish 대절인 거죠. 이때는 가주어 진주어는 대절이죠. The puppy, 그 인형이 꼭두가시 인형이 become real, 실제가 된다는 것은 이죠. 앞에 is가 나오고 that 진주어 나와야 되니까 that밖에 쓸 게 없죠. 이 that는 is나만 나온 거죠. b번 which는 안 돼요. 뒤에 주어가 puppet이고요. become 동사, 이형식 동사 real 보호죠. 그럼 which가 갈 자리가 없으니까 틀린 거죠. which가 틀리면 the thing which에 해당하는 what도 자동으로 틀리는 거죠. s는 이 s가 때문에가 돼갖고는 앞에 있는 it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페토의 바람이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이 여기 become 쓴 것도 아셔야 되겠죠? 요 it가, it의 보호가 wish잖아요. wish가 나왔을 때 뒤에 원형이나 또는 should 원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 사용되고 wish가 대절에 영향을 미쳐서 원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셔야 돼요. 네, 청유형 동격명사형이라고 그러죠. The committee expressed the wish, 대절인 거죠. 거기에 원형을 쓰는 거죠. She told Danny it was Dr. Rondo's final wish. It는 가져오고 진주어는 똑같은 거죠. 대절인 거죠. Danny가 그의 아버지하고 화해하는 것이 닥터 론도의 마지막 바람이었다고 데니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it가 있고 대절이 있고 이 wish는 보호지만 여기 대절에도 원형을 쓰고 있죠. For a minute when I felt the most desperate wish, 이렇게 그녀가 죽었으면 하고 실제로 뭐 실현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제 과거형을 쓰기도 하는 거죠. 4131번 중앙대학교 문제네요. All ants, 모든 개미는 the same speed,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But it takes much time to go around the longer side of the twig or the pebble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잔가지라든가 자갈의 짧은 쪽 면이 있고 긴 면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개 중에 비교급에도 덜을 붙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더비교급, 더비교급도 있지만 이거는 딱 두 개밖에 없죠. 짧은 길, 긴 길.
하나씩밖에 없어요. 롱고사이드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를 붙인 거예요. 긴 쪽 면을 돌아서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거죠. Then it takes to go around shorter side. 짧은 길을 돌아서 가는데 it가 나오고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it takes x much time이죠. x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앞쪽에서는 y만큼의 time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x는 없어지고 올라가면서 then이 돼버렸죠. 그리고 앞쪽에는 much time은 이 y 부분은 more time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뭐 much time은 안 되고 then 있으니까 more time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다 보면 longer에 막 있다 보니까 then 있을 때 앞에 longer 있잖아. then er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은 여기에 x time, 여기가 x time이 빠진 거니까 여기는 y time에 해당하는 건 무조건 more time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in the same period of time, 같은 시간 내에 the shuttle pass received more ant traffic이죠. 아 이거는 traffic of the ant인데 traffic of the ants겠죠. 개미들에 올라가다 보면 ant, s는 안 쓸 거고 ant traffic이 되는데 이동량이죠. 움직이는 것들. human traffic 그러면 인신매매예요. 인간을 파는 거죠. 더 많은 개미들의 움직임을 받아들였다 이런 거니까 개미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트래픽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S 안 붙이는 게 맞다는 거죠. 조금 어렵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higher build-up of pheromone을 더 높이 만들어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Y에 해당하는 more 또는 ER인 거죠. 여기서 much time, more time이죠. 뒤에인데 take 다음에 X much time이 탈락된 경우이므로 Why much time은 more time으로 바꿔 써야 된다 이런 거죠. The longer side와 the shorter side는 각각 하나이기 때문에 더가 붙었다는 거죠. 비교급에도 운동량, 이동량의 뜻으로 이건 모든 개미들이라고 의역을 했지만 아무튼 뭐 more and traffic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거 불가산 명사니까 뭐 이것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4132번 단대 문제네. Human mind can process and retain every possible piece of information. 가능한 모든 종류 정보 조각들을 처리하고 보유할 수가 없다. 그리고 it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거 뭐 의식적일 때도 있고 무의식적일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개가 합친 거예요. 의식 무의식적으로 결정하는다 determine. 주어가 it가 determines가 정동사죠. which 이하는 볼 것 없이 무슨 절일 거예요. 의문절이 되든 뭐 간접 의문이 되든 아무튼 이 앞에 부분에 주어 여기가 주 human mind가 주어 can't가 정동사죠. it가 주어고 determine이 정동사예요. 따라서 이 앞부분에는 이제 접속사가 쓰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meanwhile 안 되고요. 그 다음에 where도 드물게 뭐 접속사로 쓰이지만 조금은 아니고 since나 although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which details, 어느 세부 사항이 메모리로 저장되어야 하는지를 의식,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위치는 소위 말하는 의문 형용사죠. 어느 세부 사항들이 되는 거죠. 그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according 다음에 뭐가 나왔는데 앞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whom 쓰는 건 다 안 되는 거고 아까 where도 조금 이상하다 그랬죠. which가 될 거예요. according to 명사죠. according to 명사 대신에 according to which가 된 건데 which에 해당하는 것은 앞에서 보는 거죠. 뭐 굳이 얘기하면 determining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거 어느 세부 사항을 기억에 저장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뷰어의 그 보는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게 된다 그런 거죠. according to 명사가 맞겠죠. 따라서 A번이 답인 거죠. 좀 어렵죠. can't 뭐 이게 목적어가 다 나와 있으면 주어 정동사가 이런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 A와 C가 접속사죠. according to 뭐뭐가 해서 전체가 앞으로 이동해왔으니까 according to 명사인데 앞에 사람이 준하는 선행사가 없으니까 to 못 써요. 그리고 be의 외워는 접속사로는 뭐뭐 하는 곳에서 뭐뭐 하는 경우에 뭐뭐 하는 것에 비하여 뭐뭐 하는 것에 관한한 이 뜻인데 위에서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위치 디테일에서 위치는 의문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according to 위치에서 위치는 determines 어쩌고저쩌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굳이 동명사로 전환한다면 determining 또는 뭐 to 부정사로 전환할 수 있어요. to determine 뭐 이런 정도로 될수 있어요. 아무튼 요거를 받은 거예요, 위치는. 그래서 이거 쓰였는데 조금 어렵죠. 이것도 여러분이 갑자기 according to 나오고 동반이동이 나왔는데 사람은 없고 막 그런데 위치도 나와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지요. 약간은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뭐 여러분이 실력이 전체적으로 늘면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정동사와 뭐 이런 거좀 알고 있으면 이게 접속사하고 주어 can't 정동사 안 보이는군요. 여기 보면 human mind 주어 can't 정동사 it 주어 determines 정동사 주어 정동사 주어 정동사 내가 여긴 접속사 자리 그 다음에 which details가 한 덩어리잖아요 위치 왜냐면 details are stored가 저장이 됐다로 문장이 끝났잖아요 그러니 위치는 which details가 한 덩어리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의문사가 아니고 아니 관계사가 아니고 위치는 의문사인 걸알수 있어요 의문형용사죠 그래서 어느 세부 사항들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determines의 목적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ccording to 뭐뭐가 있고, attention이 주어고, is가 정동사예요. 그래서 according to 명사가 원래 뒤에 있는 건데, 한꺼번에 앞으로 다 이동해 온 거죠? according to which가 되는 거죠. which는 앞에 있는 것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냥 섞어서 문제를 낸 만만치 않은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